일산을 좀 약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에? 없다. 찾던 게 없어요? 예, 찾던 게 없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지난번 청라 커스커 오픈하는 날 우리는 청라 커스커가 일산 커스커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우리는 일산 커스커를 걸어다니면서 커스커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는데요. 청라의 맛을 보고는 갑자기 일산 커스커가 동네 쬐끄만 마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입구부터 실망입니다. 청라에는요, 구찌와 까르띠에, 특히 까르띠에 반지와 팔찌가 있었거든요. 까르띠에 반지와 팔찌는 모든 여성들이 갖고 싶어하는 1순위 제품인데 일산에는 없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일산을 좀 약간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청라로 다녀야 되나요? 너 야매주부 알아? 풀무원에서도 에어프라이가 나왔는데 글래스야. 아, 유리로 돼 있어? 응. 풀무원 식품회사가 웬 가전제품을 만든 거죠? 그것도 흔해 터진 에어프라이어를 사이즈도 작고 유리로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에어프라이어는 거의 중국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어프라이어가 없는 게 사실이죠. 풀무원이 그 일을 해주려고 하나요? 이 작은 원통 에어프라이어 말고요, 용량이 좀 더 큰 에어프라이어도 풀무원이 출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풀무원 에어프라이어 응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커피 메이커 만들려다가 실수로 이걸 만들었나? 응원은 응원인데 너무 작아. 펫 캐리어라고 하는데요,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 외출 때 사용하면 좋을 듯한데 우리 딸의 의견은, 근데 강아지는 거의 이렇게 안고 가는데 고양이는 야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머리 끝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고양이가 무서워서 고양이한테 더 적합하긴 할 것 같아.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들 여행용 캐리어보다 더 비싼데요. 우리 집 개놈새끼 밀키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머리만 겨우 들어갈 것 같지?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아니야, 너는 그냥 걸어다녀. 커스커에서 이 캐리어도 99,900원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스모우간 멜로? 이 제품은 품절이 잘 되는 상품으로 코스코의 인기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죠? 우리 집 둘째가 좋아해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오는 군것질 과자인데요. 생긴 모습부터가 기존의 제품들을 묘하게 조합해 놓은 초딩 과자 콜라보입니다. 샤브레 과자에 에이스 과자, 거기에 더해서 마시멜로.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요. 전자레인지는 10초에서 30초.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야 합니다. 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모르긴 몰라도 초딩 아들을 둔 아빠나 엄마가 생각해낸 과자 아닐까요? 맛이 어떠냐고요? 여기 써있죠. 말 그대로 단짠 고소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가면 꼭 한 번은 먹어본다는 코코넛, 일산 커스커에 나왔습니다. 6개인데 14,490원. 이거 그냥 마시는 건가? 얘를 따면은 거기다 빨대를 끼울 수 있는 거야. 코코넛 먹어봤자 늘 실망하잖아요. 밍밍한 포카리 스웨트 맛? 그래도 궁금합니다. 개당 2,400원 꼴인데 가격은 괜찮은 거죠? 저는 커스커에 오면 남들은 뭘 해먹고 사나, 그것이 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남들은 커스커에 오면 뭘 구매하는지 남의 카트를 좀 훔쳐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의 구매 카트를 점검해 볼까요? 이분은 커스커를 매우 자주 애용하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군것질보다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식품 위주로 구매하셨는데요. 하나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삭 김치전, 이거 구매하셨는데요. 이거야말로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 집도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반찬으로 먹기보다는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 먹기 좋은 최애 군것질용 김치전입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이걸 한꺼번에 몇 봉지씩 사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코스트코의 가장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죠. 솔리몬 레몬즙. 레몬을 착즙한 천연 99.97%의 원액 주스이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쌉니다. 두 병에 만 원도 안 합니다. 이 레몬 주스는 요리나 샐러드에 함께 넣어서 먹으면 좋은데요. 사실 너무 많아서 그렇게 먹으면 100년 동안 먹지 못합니다. 가장 빨리 먹는 방법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탄산 50%에 레몬 주스 50%. 카페에서 파는 그 레모네이드 똑같습니다.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꼭 달콤한 시럽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더운데 이런 짓 하시는 분 계시죠? 이런 짓 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지 않나요? 다음은 곱창 돌김입니다. 코스코는 아주 오래전부터 커클랜드 김이 유명했죠. 그런데 최근에 곱창 돌김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맛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커클랜드의 김과 곱창 돌김의 김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다만 다른 건 곱창 돌김은 이름 그대로 곱창 돌김을 사용했고요. 커클랜드는 옛날 김을 사용해서 약간의 식감 차이만 있을 뿐 맛은 동일합니다. 이 카트의 주인은 정말 코스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아는 분 같습니다. 영국 대표 몰던 솔트인데요. 이 제품은 18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소금계의 에르메스라고도 한답니다. 특히 이 소금은 고기를 먹을 때 잘 어울리는 소금이라고 합니다. 영국 여왕도 사랑한다는 말던 소금입니다. 말똥 소금은 아닌 거지? 야매주부. 또 다른 분의 카트를 점검해 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빵. 하나는 건강빵, 하나는 맛있는 빵. 먼저 맛있는 빵입니다. 예전에도 이 빵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퀸 아망이에요. 퀸 아망이라는 빵인데요. 제가 크루아상을 좋아하는데 이 빵도 크루아상 형식의 빵이지만 좀 답니다.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퇴퇴퇴 하시겠지만 초딩 입맛을 자랑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9개에 19,990원. 다음은 건강한 빵입니다. 빵은 좋았는데 하도 TV에서 밀가루 먹지 마라, 빵 먹지 마라 하니까 그렇다고 빵을 어떻게 끊습니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호밀빵이 건강에 좋다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맛을 들여놓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요즘 호밀빵에 푹 빠져 있습니다. 가격은요, 이렇게 큰데 7,490원. 고춧가루도 구매하셨네요. 이거는 농협이기 때문에 속지는 않죠. 대한민국 가장 흔한 식재료지만 언제나 누구나 고춧가루 살 때는 의심하게 되는 품목입니다.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농협 고춧가루 그냥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2년 전쯤 처음 나왔을 때 살짝 의심을 한번 해보고 구매했는데요. 요즘은 고춧가루 이목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고춧가루 떨어지면 집어옵니다. 상등급 1kg에 22,890원. 야매주부. 마지막으로 치약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치약에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다량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계면활성제, 세정제, 연마제, 표백제 등 수많은 화학성분이 들어있어 과량으로 사용 시 치아에 손상이 가고 위 점막까지 벗겨낼 정도로 위험합니다. 치약에 관한 불편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안 닦을 수는 없잖아요. 충격적인 사실, 치약에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다. 치약으로 쳐놓은 동그라미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바퀴 들어 움직임 굉장히 둔화됐고, 실험을 시작한 지 15분 뒤 4마리는 죽었고 1마리는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계면활성제, 세정제, 연마제, 표백제 등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불소마저 뺀 천연 치약을 야매주부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치로 무불소 치약을 소개합니다. 긴 설명은 빼고요. 이곳에 가보시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보기란에도 구매 링크 넣었습니다. 청나익구에 엄청 많던 라쏘 인형, 토이스토리의 악당이 웬일로 일상 코스코에도 와 있습니다. 하지만 딸랑 4개. 진짜 딸기 냄새나. 얘도 냄새나? 응. 향을 넣나 보구나. 아, 여기 써있네. 딸기 향이 나면 이 향은 약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아, 이렇게 큰 녀석에게 딸기 향을 넣은 게 신기하죠? 내 몸에선 풀 냄새 난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 해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